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3회 2번으로 가죠. 자, 분위기 문제인데, 원래 분위기 문제는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뭐 나올 수 있어? 이제 뭐 지칭 아니면 이제 어법, 그지? 뭐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지칭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법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것도 아주 뭐 추천하고 싶은 글은 아니다. 어쨌든 어법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빠르게 한번 볼게. 자,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항구가, 그리고 시장이. 항구와 시장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대. 그리고 며칠 동안, 이미 며칠 동안 그 극장과 영화관들이 have been empty,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 황량한 느낌이지? 아주 황량한 느낌? 자, 그러나,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용했는데, 그러나 the noise levels, 그 소음 수준은 증가했습니다. 소음 아주 시끄러웠대. 어디는? 바로 주요한 신문사의 사무실 앞에는. 그 얘기는 무슨 뭐 일이 벌어진 모양인데? 자, 그런데 그곳에서 관계부사 where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완벽하다. 그리고 increase 같은 경우는 이거 대표적인 자동사. 그래서 이거 수동태 쓰면 안 된다는 거 체크를 해야지.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무리들이 have come together,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그 새벽이 이 새벽이 이제 시작될 때,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최신 뉴스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대. 어떤 뭐 사건이 있나 봐. 그래서 그 사건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든 거야. 그리고 사이렌이 들렸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서. Of the wire. 여기서 wire, 전신이지. 어떤 전신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전신으로 온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서 사이렌이 우리 들렸을 때, orators, 운병가들은 자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자, 일어서서 이거는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 결과로 해석하자. 그래놓고 either A or B가 있지? 그래서 일어서서 그 전쟁을 비난하거나 또는 편을 들었습니다. 어떤 편? 그두 당사자들 중에 하나의 편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차들은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거리를 통해서. 해놓고 얘는 이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huddling together 하면 옹기종기 모이면서. 자, 뭐 앞에? 닫힌 은행문 앞에 옹기종기 모이며 frustrated customer. 자, 이거는 뭐 형용사인데 이 고객들이 좌절을 했잖아. 그래서 PP 형용사가 왔지. 그 좌절한 고객들이 curse loudly, 아주 큰 소리로 막 저주했습니다. 막 악담을 퍼부었다 이거겠지. How could you pay the exploding prices? 당신이 어떻게 그 폭발하는 가격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솟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으면, 뭐 은행이 이게 파산이 났나? 자, 또는 만약 당신의 직업이 all of a sudden 갑자기 위험에 처한다면,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 결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에 처한다면, 어떻게 이제 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물가를 대처할 수 있냐 이 얘기지. 자, all over 아주 전역에서 the unemployed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니까 실직자들이지. 더 낮은 계층, 저 하층 계층으로부터의 실직자들이 flock together 모여들었습니다. 해놓고 with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분사구문이라고 했다. 얘가 주어고 얘가 수로 역할이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오는 가운데, 자, 사람들이 오니까 ing 왔지? 어디로부터? 그 시골로부터 올라오는 가운데. 자, 그곳에서 큰 외국계 어떤 광산과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 회사들이 dismissed.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나 봐.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겠어? 그렇지. 무질서하고 uneasy, 불안한. 답은 3번이 되겠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었다. 만일 다른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어법에 있어서 대비하면 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신경 쓰면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